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야 그냥. 대학로에서 워낙 연기 잘하는 걸로 소문이 난 친구였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. 영규는 조금 더 나은 미래를 그리고자 엄마와 함께 네덜란드로 간지 가자 떠나고 싶어하는 인물이고요. 직원을 만나게 돼서 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는 인물입니다. 처음 봤을 때 형용할 수 없는 묘한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돈 벌게 해줘요. 대사 몇 마디 하는 걸 보면서 이 친구가 영규 같다. 난 좋은데. 오케이요. 나한테 저런 얼굴이 있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너무 하고 싶었던 작품. 어떻게든 해서 제가 해결할 테니. 스크린으로 볼 때도 대박이지만 정말 실제로 보면 더 대단합니다. 영규가 소년이지만 되게 묵직하고 깊은 아이라고 생각하는데 홍사빈이 그런 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여기가 집이야. 너한테 딱 맞다고 할까? 시건이는 갖고 있는 욕구가 많지 않은 굉장히 드라이한 조직의 중간 보스예요. 차가운 모습, 서늘함 이런 것들을 좀 끄집어내고 싶은 연출자로서의 욕망이 있었어요. 움직이지 마, 영규야. 시건이에 대한 끌림은 너무 컸었죠. 송중기라는 사람의 색깔로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?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좀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다. 써, 형사 왔어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눈이 이렇게 딱 바뀌니까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. 진짜 선배님 다르시다. 여전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기쁩니다. 너 오빠. 내가 왜 네 오빠인데. 형사는 미쳤어요. 이 새끼들 하는 꼬라지 지랄 같은 생각도 안 해.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본인을 표현해내는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해요. 굉장히 큰 팬이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낯설었어요. 아빠도 요새 정세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서 그래. 이렇게 정말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최대한 좋은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쓰레기통에 피어난 대나무 같은 강렬한 에너지와 또 단단해 보이는 항상 압도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. 등장 거의 안 했어요. 머리도 하나도 안 만지고 그냥 묶거나 풀거나. 촬영장에서 보여주는 날것의 연기의 그런 순간들이 배우로서 너무나 많은 자극이 됐고 가장 큰 매력은 솔직함이고 그거 다 갖춘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. 다들 아빠 같은 거 없이 사는 줄 알았어요, 저는. 왜 그러냐, 니네 집구석. 그럼 어서 이동네. 돈 벌게 해줘요. 여기가 집이야. 너한테 딱 맞다고 여기.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야, 그냥. 태자리로 돌려놓고 와. 마지막 여기지. 일어나!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요.